오늘 아침도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광주는 세제곱미터당 90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데요. 이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는 비가 살짝 지나겠는데요. 광주와 전남에는 5에서 10mm, 밤부터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8.3도고요. 한낮에는 12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해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권에서 흐린 가운데 비가 차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7.1도, 담양 7.5도로 아침에 큰 추위 없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곡성 12도, 구례 13도, 여수 12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해상의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물결은 차츰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내일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